지난 7월 9일에 있었던 LPBA 결승전 피아비 선수의 챔피언 포인트를 당구박사 앱에 수록하고 그러고 봤더니 3뱅크 샷이라서 조금 싱거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세트를 분석하고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배치를 당구박사 앱에 그것까지도 수록하고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트 스코어 3대 3으로 접전이었는데 마지막 7세트에는 2이닝 만에 스트롱 피아비 선수가 조금 싱겁게 이겼는데 그 내용을 봤더니 용현지 선수에게는 조금 안타까운 장면이 있었고 스트롱 피아비 선수에게는 홍운이 있었다. 당구 박사 당구 레슨 마스터하고 프로젝터를 이용한 BPS 매니저의 프로샷 부분에 수록을 했습니다. 프로샷 선택하면 PBA 쿠드롱 선수가 우승했는데 그거는 오늘 업데이트를 하고요. LPBA 챔피언십 포인트하고 LPBA 대회에 있었던 인상 깊었던 장면들은 에필로그라는 곳에 수록을 했거든요. 먼저 용현지 선수의 좀 안타까운 샷을 보면 현지의 옆돌리기 1, 2로 수록을 했는데 먼저 보겠습니다. 세트 스코어 3대3인 상황에서 7세트에 용현지 선수가 초구 득점에 성공하고 2점 친후 지금 이런 배치를 받았습니다. 이런 배치를 받았는데 용현지 선수의 공이 흰 공입니다. 실전에서 이런 상황이 자주 나오죠. 용현지 선수는 이걸 옆돌리기를 쳤는데 회전이 끝까지 살아 있으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런 배치가 의외로 실전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데 제가 나중에 이 배치 재미있다. 특히 옆돌리기라는 부분에서 재미가 있는데 3쿠션 게임을 치다 보면 옆돌리기가 잘 맞아주는 날은 잘 되는 날입니다. 근데 안 되는 날은 옆돌리기가 여지없이 쏙쏙 잘 빠지죠. 뒤돌리기는 비교적 대충 쳐줘 맞아주는 그 방향으로 가주는 그런 게 있는데 옆돌리기는 정확하지 않으면 안 맞거든요. 거의 길이 외길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래서 옆돌리기가 잘안 맞습니다. 잘안 맞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옆돌리기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선수 입장에서 결승전인 상황에서 이런 옆돌리기가 안 맞았다 그러면 조금 타격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배치가 재미있는 배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옆돌리기를 보통 볼 시스템을 이용해서 칩니다. 왜냐하면 옆돌리기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아서 계산을 해서 좀 쳐야 그나마 좀 확률을 높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은 볼 시스템을 배워서 옆돌리기를 치자라는 것이었는데 이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볼 시스템과 파브앤아프 시스템을 섞어서 공략법을 고안을 해냅니다. 먼저 볼 시스템으로 계산을 하면 1라인, 2라인, 3라인, 노란 공은 3라인 근처에 있으니까 노란 공의 수는 3이라고 하고 빨간 공은 1, 2, 3 정도 들어오면 득점이 될것 같으니까 3이라고 하고 내 공과 노란 공은 기울기가 이건데 이것도 보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3 더하기 3 더하기 3. 9의 배치구나. 시스템적으로 계산했을 때, 볼 시스템으로 계산했을 때, 9에 해당하는 배치구나. 라고 생각하고, 두께와 회전의 조합을 9로 맞춰주고 치는데, 이렇게 기울기가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건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을 뭐 9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8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 공이 3보다는 좀 모자라고, 내 공과 노란 공의 기울기도 3보다는 좀 모자라고, 빨간 공도 3이면 조금 넘칠 가능성도 있어서, 뭐, 9 또는 8이라고 생각하고 칠수 있겠는데, 그런 면에서 정확하게 치기는 어렵겠죠. 자, 그런데, 일단 9라고 했을 때, 3팁 8분의 6이니까, 4분의 3의 두께를 치면, 이랬을 때, 이 노란 공이, 두꺼운 두께를 맞았기 때문에 내 공이 오기 전에 빨간 공 쪽으로 오거나 내 공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스를 빼려면 아주 두껍게 쳐야 됩니다. 아주 두껍게. 용현지 선수처럼 용현지 선수는
아주 두껍게 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회전이 끝까지 남아서 길게 실패했는데, 저는 어제 이 배치를 미리 연습을 해 봤습니다. 이런 배치는 어떻게 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바가 있는데, 키스를 안전하게 빼는 것은 두껍게 쳐서 이쪽으로 보내는 게 좋긴 좋은데, 그 방법으로 두껍게 쳐서 키스를 노란 공을 코너 쪽으로 보내는 두꺼운 두께로 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키스가 나는데, 우와. 이런 키스가 있기 때문에 용현지 선수가 이걸 알았는지 완전히 두껍게 쳤거든요. 이런 키스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두껍게 쳤는데, 더 두껍게 한번 겨냥해 보겠습니다. 용인지 선수가 빠진 거랑 비슷하게 빠졌네요. 그러니까 TV를 볼 때는 몰랐는데, 막상 이 배치를 두고 연습을 해보니까 아, 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배치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됐네요. 그렇다는 것은 이것을 풀어내는 것은 실력일 수 있지만, 안 맞았다고 해서 실력이 없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키스의 함정도 있었고, 그리고 배치가 빨간 공이 쿠션에서 가깝게 있지도 않아서 확률도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좀 안 좋았다? 만만한 배치를 만나지 못한, 맞히지 못했다고 실력만 비난하기만은 좀 어려운 배치가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이 배치를 실패하고 다음 이닝으로 넘어갔죠. 이 이닝으로 넘어갔는데, 이 이닝에 용현지 선수가 받은 또 하나의 배치. 용현지 선수는 지금 1이닝에 옆돌리기 실패하고 2이닝에 첫 번째 샷인데 이런 배치를 만났습니다. 이런 배치를 만났는데 역시나 옆돌리기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 옆돌리기는 만만한 두께가 아니고 얇게 쳐야 되는 상황인데, 거의 뭐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득점이 안 됐습니다. 저는 어제 미리 연습을 해봤지만, 공략법과 배치도를 수록하기 위해서 미리 연습을 해봤지만,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회전은 안 줄 수는 없고, 진행방향 회전 조금 주고, 일단 얇게 맞춰야 됩니다. 5&F 시스템상 지금 25, 30을 겨냥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40,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4분의 1보다도 훨씬 얇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얇은 두께는 항상 어렵습니다. 너무 얇게 맞을 수도 있고, 아, 저는 운이 좋았네요. 네. 운이 좋아서 저는 득점이 됐는데, 어제 연습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배치 또한 결코 득점이 안 됐다는 것이 실력이 없어서라기보다 확률 높은 배치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치의 경우에는 옆돌리기만 칠 수 있는 건 아니고, 얇은 뒤돌리기가 있는데, 뒤돌리기 대회전이 있는데, 뒤돌리기가 두께는 조금 덜 예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음 배치를 생각하고 공격적으로 간다면 옆돌리기를 성공시키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뒤돌리기 한번 쳐보겠습니다. 뒤돌리기라고 해서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옆돌리기보다는 좀 쉽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게 맞는다면 방수가 이게 좀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가 보네요. 맞는 거 보니까.
자, 이게 용현지 선수가 그래서 이런 옆돌리기 두 번의 찬스를 아쉽게 놓치는 바람에 2세트 후구 공격이 됐는데 거기서 스롱피바비 선수가 다득점을 하면서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럼 스롱피바비 선수는 7세트에 어떤 배치를 만났는지 그거는 LPBA 챔피언십 포인트만 따로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챔피언십 포인트. 지난번 대회에서는 김민아 선수가 23번째 챔피언이 되었는데, 자, 스롱피아비 선수는 이런 2이닝 후구 공격에 2점을 득점하고 받은 배치가 이런 배치를 받았습니다. 들어가면 뱅크샷으로 승입니다. 2득점이 되면서 2점짜리가 성공하면서 챔피언이 됐는데, 5&up 시스템으로 계산을 하면 40보다 조금 앞쪽, 한38 정도에 맞으면 될것 같고, 목표 지점은 38. 큐를 이렇게 됐을 때, 40, 38. 38에서 코너를 향하는데, 코너링은 코너를 정확하게 향해서 치면 코너링 되면서 조금 더 길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보다 조금 위쪽을 제로 포인트가 아니라 투 포인트나 쓰리 포인트 정도를 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리고 쳐보겠습니다. 10시 방향 투 팁, 투 포인트를 향해서. PBA 테이블이 쿠션의 반발이 좋다고 하는데, 코너링에서는 보통 길게 나오는데, 그렇게 길게 나오지도 않네요. 그냥 투팁에 제로 포인트 보고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롱피아비 선수가 챔피언이 됐는데 좀 시시하죠? 시시해서 스롱피아비 선수의 게임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재미있는 배치를 하나 쳤더라고요. 역회전 넣어치기인데, 이런 배치가 있을 때, 신공을 쳐서는 마땅히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역회전 넣어치기.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잘 맞춰야 돼요. 여기에도 써 있지만, 튕기지 않도록 부드럽게 쳐야 됩니다. 쿠션을 향해서 치는데, 쿠션이 고무 쿠션이기 때문에, 세게 치면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너무 세게, 빠른 속도로 빨간 공을 때리게 되면, 분리각이 커져서, 역회전 되돌아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밀고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회전도 끝까지 살아 있어야 여기 맞고 다시 올 텐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어제 연습했는데, 한 두세 번 만에 겨우 성공을 했는데, 좀 두껍게 맞았네. 회전이 끝까지 살아있으면서도 쿠션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드러우면서도 회전을 적절히 잘 줘서 쳐야 됩니다. 이번엔 됐네요. 아, 딱. 어제도 세번 만에 성공하더니 오늘도 그러네. 자, 이렇게 해서 득점이 되었고요. 다음 배치가 재미있는 배치인데, 용인지 선수가 2점을 선취 득점을 했는데, 역회전 넣어치기가 성공하면서 2대3으로 역전이 되었다는 것도 좀 분위기를 탔다고 할수 있는 데다가, 여기서 키스가 나는데도 득점이 됐습니다. 이런 건뭐 운이라고밖에 할수 없죠. 이 배치는 재미있는 것이, 저도 이런 배치를 얇게 치면 빨간 공이 이쪽으로 와서 흰 공을 때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치기 때문에 두껍게 치려고 항상 노력을 합니다. 피아비 선수가 그걸 몰랐을 리는 없는데 두껍게 치려고 했으나 항상 얇게 맞는
배치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저 빨간 공이 내 공이 오기 전에 흰 공을 때렸는데 여기서 따당이 되면서 흰 공이 살짝 옆으로 움직이면서 안 맞아야 될 공이었는데 맞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2대4로 1이닝에 용현지 선수가 2점을 냈는데 2대4로 그냥 1이닝에 뒤집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닝에 용현지 선수가 옆돌리기를 실패하면서 게임이 끝나버렸죠. 그렇게 생각하면 어쩌면 이 공이 키스가 난 공이 맞아준 것이 승패를 가르는 득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그런 면에서 이런 연습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회전을 많이 주면 의외로 이게 반드시 길어집니다. 회전을 많이 주면 두껍게 칠 것이기 때문에 두껍게 빠르게 치면 없던 회전도 생길 정도인데 출발할 때부터 많은 회전을 주고 두껍게 빠르게 치면 회전이 극대화가 되면서 의외로 이 정도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 회전은 3시 30분 방향 원팁 정도로만 줍니다. 그리고 두께는 빨간 공이 흰 공 쪽으로 오지 않도록 두껍게 8분의 6 정도, 4분의 3 정도 두껍게 겨냥합니다. 맞나요? 원래는 이렇게 맞아줘야 되는 배치였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스롱피아비 선수의 LPBA 챔피언 포인트하고 용현지 선수의 안타까운 옆돌리기 두 번의 실패를 모두 당구박사의 앱, 당구박사 당구레슨 마스터와 BPS 매니저에 수록을 했습니다. 오늘은 또 쿠드렁 선수의 우승샷, 쿠드렁 선수의 챔피언 포인트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